목자님을 좋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의 발자취만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우러난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12해는 12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무진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진년 용의 해 중에서도 또 흑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365일 한 해를 우리 앞에 또 펼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거리가 주님 인간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앞에 큰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해가 빨리 돌아오기를 그런 바람으로 아마 기다리셨던 분도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2011년 한 해가 빨리 가서 2012년도 새로운 해에는 정말 소망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쫓아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이태원 목사님 새로 모셨으니 그 목사님의 뒤를 뒷바라지하면서 우리가 한번 달려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제 신년 새해는 목사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증거해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저한테 자꾸 부탁을 하시고 그러셔요. 그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런데 이제 첫해 첫 시간에는 우리 이태원 목사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서 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이게 시험 아니니까 괜찮아요. 관계없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 12시 딱 돼가지고 이태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제목은 여러분들이 가신 주보 맨 앞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합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 그렇습니다.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합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 역시도 그랬어요. 아주 힘들었던 한 해였거든요. 작년 한 해가요.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365일을 끌어가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맨 첫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눈 거예요. 그러면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우리 김영일 장로님께서도 아주 늘 인용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김 장로님께서 이제 건강하셨어야 되는데 2012년에 또 이렇게 그냥 목이 불편해가지고 더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작년 2011년 12월 30일 11시 55분에 다 없애버렸대요. 아멘. 네. 들으셨어요? 장로님 그렇죠? 묻지 말고 대답 확 한번 크게 하세요. 싹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2012년 임진년 새해는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계획하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보내준 메일이 하나 있어요. 사촌 동생이 늘 이렇게 그냥 하루에도 뭐 수 개, 세 개씩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보내줬는데 제 것으로 그걸 짝짓기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헌년을 보내고 새년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헌년을 보내고 새년을 주신 하나님. 이 계집 여자를 써서 연이라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여자분들을 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말씀을 한번 좀 재미있게 하느라고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는 또 이렇게 서운함과 가슴앓이 속에 2011년 신년이라고 하는 헌년을 어쩔 도리 없이 떠나보냅니다. 아무리 잡으려 매달려보지만은 글쎄 인연이 이제는 기어이 떠날 때라고 하면서 야무지게 뿌리치면서 빨리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쌉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며 붙잡아도 소용없이 가야만 한답니다.
돌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 약속한 365일이 다 되었네요. 이제 연장은 안 되냐고 물었더니 2년은 하는 말이 뻔히 알면서 되지도 않은 말 하지도 말래요. 그간 정돈했는데 그래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2년이 가고 나면 이제 과거의 미련은 버리고 새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나 봅니다. 보내야 할 년을 만난 것이 벌써 300하고도 65일이 지났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한 2년, 지나간 년들보다는 낫겠지 하고 온갖 정성으로 같이 지나며 하루도 안 떨어지고 생활했는데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멀리 사라져 간다고 하네요. 동이 트면 찾아오는 새년은 2012년 임진년, 올 때마다 성실과 희망이란 계약서를 내밀며 성실히 이행하며 멋지고 쿨하게 365일 잘 살자고 찾아온 연이지만 좋아하고 정들어도 계속 살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르는 도리가 없고 지긋지긋하게 싫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희망이란 선물을 안고 밤가운 속에 기쁘게 찾아오는 새년입니다. 늘 새년은 좋은 년이겠지 하고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지만 지내놓고 보면 먼저 한 년이나 새로운 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이지 여러분들은 이제 새년은 좋은 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또 새년은 어떤 년일까 궁금하고 은근히 기대도 해보지만 글쎄요. 어떤 년은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과 아름다움을 가슴 깊이 남기고 가는데 어떤 년은 두 번 다시 기억조차 하기 싫고 그건 한 년마다 개성이 다른 별년이 다 있었습니다. 첫사랑처럼 가슴에 담고 잊지 못하는 년도 있었고 어머니 손길같이 편안하게 보살펴준 년도 있었고 중마오고 보호같이 무덤덤하면서도 믿음직한 년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천재지변으로 고생시키는 년도 있었고 IMF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었던 년도 있었습니다. 광우병으로 FTA 반대 명목으로 반미로 지새우는 년도 있었고 전기톱과 햄모에다가 체육탄과 멱살잡이로 세월을 보냈던 년도 있었고 차마는 뜨고 보기가 민망한 불상사나운 꼴을 보인 년도 있었습니다. 나라 지키는 군사기지도 못 지키게 회방 묻는 종북대거리들이 온통 주변을 붉은 물감으로 부팅질하면서 불안하게 한 년도 있었습니다. 정신을 흐트려놓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이 꼬여놓고 떠나는 년. 그렇게 떠나버린 곱지 않은 년도 있었습니다. 2년 전년 살아보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년이 없었지만 그래도 새년은 항상 가슴 설레임으로 맞이합니다. 새롭게 오는 년에는 모두에게 희망 속에 풍요로운 새년이 되었으면 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 새년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활기찬 삶을 열어가는 희망의 날이 되기를 욕심내 봅니다. 떠나가는 한 년은 잘 마무리하시고 새년에는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메일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요. 제 나름대로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뺄 걸 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년년자입니다. 년년자. 예, 기집년자, 년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말씀 아마 재미있게 들으셨을까 봅니다. 저는 새해 첫 주예요. 여러분들이 주문을 벌써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제목을 그릇터기 신앙 그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사에서 6장을 통해서 마지막 13절을 읽으셨으니까 아마 아시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그릇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제목으로 삼아서 그릇터기 신앙 그렇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고만은 제목 중에 그릇터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 생각도 해 보았지만요. 그릇터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오히려 엄청난 소망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때로는 딱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생겨나기도 하고요. 참된 신앙은 원신앙의 화초처럼 아주 도움 속에서, 나음의 도움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도 당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다. 교회에 다녀서 조금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조금 좀 피해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셔요. 가급적이면 내가 내 몸을 먹고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나는 바란다,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왜 자꾸 제가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금년 한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니까, 금년은 특별히 또 1월 1일 첫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좀 바쁘신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드시고, 좀 그렇게 2012년 30년을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루터기는요, 인내를 통해서 생명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루터기라도 저절로 다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무는요, 형체만 남기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그루터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를 딱 설명을 해놨거든요, 성경에다가요. 뭐하고 뭐라고요? 뭐하고 뭐하고?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예,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을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먼저 자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애썼습니다만은 아직도 미역병이 이를 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로 달려나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전부 구원의 말씀이에요. 성경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네 광기가 최고 넘치게 해주리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의 말씀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면 이걸 준다고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축복만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전부 교인들이라고만 여러분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다를 물어가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교인들에게만 너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때가, 그런 때가 제일 슬프다, 그 말이에요. 왜요? 나도 못하는데.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글씨 잘 못 쓴다고 해서 선생님으로 못하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나한테 내가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90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인간들의 내용을 다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너희들에게 얘기를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100% 지킬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눈이 감기고 귀가 먹고 이 입이 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돌아간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걸 보지 않습니까? 자,
참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고 어떤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모여서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야 또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말씀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살던 집이 빈 집이 되고 밭이 흉무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본나라로 흩어지고 땅이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셔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입니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다 민족 앞에는 놀라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받게 되고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해질 것이고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갈 것이고, 몸이 건강하고 노예로 쓰기에 적당한 남자들 다 끌려갈 것이고, 얼굴이 예뻐서 노리겠다므로 적당한 여자들도 다 끌려갈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본태에는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기밖에 남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의 말씀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라고 13절에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유다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신 것 같이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살릴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13절에다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6장 13절 하반절 보세요. 밤나무, 상순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루터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다 민족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유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금토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첫 주, 첫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그루터기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견디면 언젠간 그곳에서 싹이 나고 다시 자라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루터기만 있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요, 성장할 수 있는 나무요, 씨앗을 잉태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병들어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요, 또한 더더가 병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개화자만 들들어가지고 자기 온몸을 긁어서 부스러기 날 정도가 될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아내도 욕을 버리고 친구들도 욕을 버렸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14장 7절에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은이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봤거나 또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아이고 이게 인원 2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뭘 저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의 교회에 보면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가지고 어린이들 데리고 멀리 여행도 가고 출입도 가고요. 어른들도 따로따로 각자 구역구역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참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십니까? 아니면 부러워서 그쪽으로 가시기로 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때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가 있는 교회 내가 무엇이나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다 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루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되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넣으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2012년 무진년에는 더 좋은 한 해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백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그루터기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소망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루터기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루터기는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킴과 될 것이나 밤나무 산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아멘. 아무 나무나 다 잘리면 그루터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베이고 베고 남은 그루터기는요 썩어버려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루터기는 죽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잘라내도 거기에서 우미 나서 엄청난 크게 다시 한번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자라날 수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루터기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출세해서 포로 해방 때 돌아오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포로로 잡혀갔다가 절망해서 한숨만 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떨어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될 대로 되라고 식으로 술과 쾌락으로 그날 그날을 소비하면서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던 그루터기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해방을 지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를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유다를 떠났다고 하면서 절망적인 모습으로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소명한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만을 아멘 교회를 지키시면서 우리 이태원 목사님의 뒤를 연이어가지고 이끌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믿어주실 분들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신앙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루터기는 허둥캄캄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울 때부터 새벽 때까지 새벽이 더 가까워 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앞으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교회를 우리 눈으로 보시냐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그루터기 신앙의 믿음이며 알곡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는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는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반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라도 험한 산골짜기라도 예수님의 발자기만 쫓아가신다고 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 여러분들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 찬양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불러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벌어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앞에 벌어진 환경만을 바라보면 지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루터기는 성도들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슴 속에 깊이 묻고 살아가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그 말씀을 간절하게 읽고 그 말씀대로 순행하면서 순전하게 겸손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신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받으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루터기입니다. 생명을 가진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소망이 있는 그루터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인내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하신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서 오늘은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